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루투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블루투스로 모바일 연결하기입니다. 블루투스의 모바일 연결 방식이 다양한데요. 이런 연결 방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제어하는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인 앱 인벤터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앱 인벤터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투스와 모바일을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블루투스와 모바일 연결 방식을 좀 살펴볼게요. 블루투스 모바일 연결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하고 모바일을 연결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바일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하겠죠.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모바일 환경은 바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플랫폼은 뭐 삼성, LG를 비롯한 다양한 제조사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또 하나의 스마트폰 플랫폼은 바로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iOS 플랫폼입니다. 이 iOS 플랫폼에서도 역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회사 자체가 다르죠.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회사 자체가 다르지만 iOS 같은 경우에는 생산되는 제품이 전부 다 애플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iOS를 지원하는 디바이스는 아이폰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제품들이 있고 아이팟 제품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애플 워치 같은 것들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하고 있는 윈도우즈 폰 관련된 제품군이 있죠. 윈도우즈 폰은 국내에서 상당히 찾기가 힘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3대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타이젠 플랫폼이 있습니다. 타이젠은 삼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인텔과 같이 이렇게 제4의 이런 스마트폰 플랫폼으로 현재 성장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무선 플랫폼은 바로 블루투스죠.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통신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구하기 쉬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블루투스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짤 수 있을까요? 사실 블루투스 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나 모바일 환경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블루투스를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좀 이번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블루투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그 아두이노 쪽에서도 그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환경하고 연결하는 블루투스 방식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다섯 가지 방식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 ADK를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구글 ADK 이용하는 방식은 구글에서 제안한 방식인데요. 이 구글 ADK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메가 ADK라는 보드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ADK라고 하는 거는 구글에서 출시한 이런 프로그램 방식이거든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SDK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안드로이드 SDK는 블루투스에 관련된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API를 이용하면은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마리오 같은 오픈소스를 이용하면은 블루투스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세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 프로세싱 앞에 이제 그 살펴봤던 프로세싱에는 자바 모드 이외에 안드로이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모드를 이용하면은 프로세싱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ADK 방식, 안드로이드 SK 방식, 아마리노 오픈소스 방식, 프로세싱 안드로이드 방식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램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블루투스 관련된 통신 프로그램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대한 코딩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가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죠. 이 중에 가장 쉬운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계속해서 알아볼
앱 인벤터라는 방식을 이용하는 그 블루투스 연결 방식입니다. 앱 인벤터는 MIT에서 만든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두이노 블루투스하고 연결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구글 ADK 이용하는 방식은 지금 디벨로퍼 안드로이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ADK는 구글의 액세서리 디벨로먼트 킷의 약자입니다. 이 ADK는 구글 그 행사를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따따듯이 행사를 하게 돼, 그 구글 행사를, 구글 I/O 행사를 하게 되는데, 구글 I/O 2011년도에 그첫 번째 ADK 버전이 소개가 됐고, 그때 소개됐던 방식이 바로 이 메가 ADK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 ADK 통신을 통해서 USB로 그 시리얼 통신을 할수 있게 만든 거죠. 안드로이드 폰하고 그 스마트폰하고 유선으로 그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했던 방식이고요. 곧이어서 출시한 구글 I/O에 2012년도에 출시한 ADK 2012는 요 보드가 이제 나왔는데요. 요 보드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로 안드로이드 폰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구글 ADK를 이용하고 그걸 지원하는 이런 메가 ADK 같은 보드를 쓰는 방식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ADK 그리고 이거를 지원하는 호환 보드인 메가 ADK 같은 보드를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프로그램 하는 거죠.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안드로이드 SK를 직접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developandroid.com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SDK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이 SDK 항목 중에 블루투스를 검색하시면 블루투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기본 개발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그 예제 중에 샘플 중에 블루투스 샘플이 있는데요. 그 샘플 중에 블루투스 챗이라는 샘플이 있습니다. 이 샘플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블루투스 통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드로이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면 가장 좋은 블루투스 통신 방식, 그 아두이노하고 가장 좋은 블루투스 통신 방식의 개발은 그 블루투스 챗이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SDK의 샘플을 바탕으로 직접 구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꽤 높죠. 밑에 쪽에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리노라고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이 아마리노스 오픈소스는 MIT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오픈소스고요. 이 소스를 이용하면은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배포가 되는데, 안드로이드 밑에 아두이노하고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와 테스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무선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마리노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현재 그 버전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속적인 새로운 버전의 안드로이드하고 매핑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무선 통신에 관련된 다양한 오픈 소스는 현재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두이노 사이트, 그 다음에 아두이노 스토리 같은 카페, 이런 데를 통해서 수월하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프로세싱에 있는 안드로이드 모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세싱에선 자바만 선택해서 썼는데, 안드로이드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싱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예제 중에 그 프로세싱 사이트에 가서 예제 중에 찾아보면은 요 링크를 찾아서 라이브러리즈에 가서 보면은 여기 예제 중에 요 항목이 있어요. 요 항목을 클릭하면은 요 사이트로 옮기게 되거든요. 요 사이트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대부분 안드로이드 모드에서 블루투스를 가지고 통신하는 프로그램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루투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요. 프로세싱에서는 요 블루투스 세팅하는 부분에 가셔서 이렇게 블루투스 옵션을 열어줘야 되죠. 이 열어주는 부분은 안드로이드에서 블루투스에 대한 권한 설정하는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로 아두이노하고 통신하는 블루투스 프로그램 작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나온 마지막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앱 인벤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앱 인벤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 안에 이러한 UI를 갖고 있는 디자이너가 표환이 되고요. 이 디자이너 표현된 화면에 대한 코딩을 여기 보시는 이러한 블록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블록 형태의 프로그램 코딩은 MIT에서 만든 스크래치라고 하는 툴 방식하고 동일한데요. 스크래치 툴 방식은 블록을 배치해서 논리적인 코딩을 만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이앱 인벤터는 전부 다 설치가 필요 없는 웹 환경에서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to 앱 인벤터 MIT Edu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쉽게 프로그램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좀 알아볼게요.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안드로이드의 기본적인 플로우 차트를 프로그램으로 짠 거죠. 스케치라고 하는 툴하고 유사한 블록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배우는 초보자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죠. 우리가 이제 곧바로 앱 인벤터를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블루투스를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샘플을 가지고 기본적인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좀 가서 예제를 좀 다운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BT챗이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가지고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요 예제는 여기 있는 코드구글.com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앱 인벤트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웹브라우저가 현재 지원된 웹브라우저가 구글의 크롬 29버전 이상, 사파리 5버전 이상, 그 애플의 사파리죠. 그 다음에 오픈소스인 파이어폭스 23 이상 버전에서 브라우저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앱 인벤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앱 인벤트 사이트를 가기 위해서 웹브라우저를 하나 열어볼 건데요.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여기다가 앱 인벤터를 이렇게 쳐주시면은 이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앱 인벤터 2로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을 요청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가 호환 안 된다고 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MS 익스플로어보다는 구글 크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앱 인벤터 2 해가지고 접속을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접속을 다시 하게 되면 여기 화면처럼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Continue를 눌러주고 이게 이제 해주면 되죠. 앱 인벤터를 처음에 하게 되면 아무것도 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쳐주고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UI가 뜨고요. 이 UI의 화면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레이블 같은 것도 배치하고 하면서 프로그램 작성하고 블록에 가서 역시 프로그램을 이렇게 배치해서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앱 인벤터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코딩 방식입니다. 이렇게 갖다가 끼워 넣는 거죠. 이런 앱 인벤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고요. 만든 프로젝트는 여기 마이 프로젝트에 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만든 거를 지울게요. 딜리트 프로젝트로. 그 다음에 아까 그 제가 소스 코드 다운받으라는 부분 링크 기억나시죠? 그 링크에서 제가 미리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 놓은 게 있는데 그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는 임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의 파일 선택에 가셔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제가 갖다 놨거든요. 이 부분을 OK 버튼을 누르면 이 내용이 출력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퓨라비타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통신을 할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UI를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에 화면을 이렇게 끌어다 주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테스트 BT 해서 입력을 해 놓으면 이렇게 글자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얘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전부 다 여기다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블록 프로그램 가지고 블루투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미 다 구현해 놨죠.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UI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블루투스에 대한 것들은 요앱 인벤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수업 시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기까지만 하고요. 앱 인벤터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앱 인벤터 사이트에서 추가로 학습을
좀 진행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를 실제 다운로드 받아갖고 블루투스 안드로이드 앱으로 만들 경우에는 빌드에 가셔서요. 이 항목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안드로이드 APK로 떨어지는 거고 하나는 웹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앱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주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APK 패키지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그 개발 툴에서 안드로이드 APK 패키지를 만들어주죠. 이 상태에서 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 화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 네이버 같은 데 보면 검색 엔진 화면에 이런 게 나오죠. 우리 검색 옵션 중에 QR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QR 코드 검색이 있는데 이 QR 갖다가 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대게 되면 이렇게 대고 좀 맞춰주게 되면 해당 지금 우리가 개발한 앱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운로드인 걸 확인을 하면은 그 설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설치에 대한 제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실 때그 설치 알그 알려지지 않은 앱에 대한 설치하는 차단 옵션을 해제해 주시면은 요 방금 전에 만들어진 내용들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폰에 미리 설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게 되죠. 이런 식으로 화면에 뜨게 되고 현재 여기에 있는 블루투스 이 모드라고 통신을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 블루투스 통신에 가셔서 이 부분을 연결해 줘야 되죠.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깜빡거리지 않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깜빡거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록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제해 볼게요. 그럼 바로 깜빡거리죠? 이 상태에서는 여기 통신이 지금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일단은 등록을 해서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핀번호를 요구하면서 깜빡거림이 중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신 모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블루투스 챗을 가지고 여기에 마이비티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마이비티라고 하는 항목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 다음에 커넥트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비티 항목이 이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선택을 해주면 이제 커넥터가 됐죠.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 25번 포트로 연결되어 있고요. 시리얼로 이렇게 한번 창을 띄워 볼게요. 시리얼 창에다가 샌드 메시지를 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비티한테 헬로우가 지금 날아간 걸볼수 있죠. 지금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얘가 다시 시리얼을 통해서 PC에다가 헬로우라는 메시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쉽게 이 블루투스 통신을 할수 있는 거죠. 디스커넥션, 커넥션에서 쉽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클리어나 뭐 그런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설정을 우리는 이앱 인벤터를 통해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쉽게 블루투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앱 인벤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나중에 여기 마이 그 프로젝트에 있는 부분, 이 마이 프로젝트 항목에 관리되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그 우리 다운받은 파일을 임포트 시켰죠. 이 btchat이라는 파일인데 AIA 파일이 바로 그앱 인벤터의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앱 인벤터 확장자 샘플을 다운받아서 디자인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에 가셔서 이 부분을 체크하면은 소스 코드가 보이게 되는데 스크래치 기반의 소스 코드가 보이죠? 이제 익스텐드를 누르게 되면 이런 항목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 앱 패키지 빌드를 하고 QR 코드를 하게 되면 이 QR 코드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폰에 쉽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 이후에 설치를 진행하시면 안드로이드 폰에 설치가 됩니다.
아두이노 코드는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에 관련된 거, 읽기 쓰기에 관련된 거를 쭉 작성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폰하고 아두이노 그 PC하고 쉽게 통신을 하는 거죠. 여기는 무선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유선으로 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앱 실행하는 방법도 다시 보면은 이앱 인벤터가 만든 앱은 닉네임 쪽에다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이름을 설치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연결하는 부분을 설치해주고 커넥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입력하는 문자 메시지가 바로 아두이노의 시리얼 창에 출력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리얼 창에 출력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앱 인벤터가 만들어준 코드는 사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하고 아두이노 사이에 통신하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 기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코드를 변경하다 보면 다양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두이노를 붙이게 되면 아주 재미난 걸할수 있죠. 여기 보시는 거는 AR 드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무선으로 이렇게 날려다니는데 요 조정을 블루투스를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겠죠. 아다프루트 사이트 또는 메이크 페어 사이트 쪽을 살펴보시면 이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안드로이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찾아보시고요. 이 자세한 앱 인벤터의 내용은 홈페이지, 그 다음에 아마리노에 대한 내용도 역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글 ADK의 답도 역시 구글 ADK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블루투스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폰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연결하는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지식과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스킬업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거를 모르더라도 앱 인벤터의 쉬운 UI 저작 도구를 통해서 블루투스를 구현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만약에 초창기에 아주 간단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레이싱카를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고 싶다. 그럴 경우엔 앱 인벤터가 만들어주는 앱을 수정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요. 좀더 정교한 걸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ADK를 이용하거나 또는 아마리오 같은 오픈소스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아이폰이나 다른 타이젠폰 또는 그 윈도우폰, 다른 멀티플랫폼에서 작동하는 블루투스 아두이노하고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블루투스 프로그램이 플랫폼마다 별도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블루투스 관련된 내용들은 아주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앱 인벤트를 통해서 그 접근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 무선 통신에 관련된 내용들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다양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